공항에 한 3시간 있다가 도착할 것 같은데? 난 도착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하겠어? 아, 들어가네. 아니, 이게 습하지가 않아. 완전 건설이야. 자, 날씨 진짜 올라가면은 정상이에요. 길이 엄청나게 푹푹 빠지는 거가 지금 약간 그 왓더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빠! 왔던 길로 가자!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은 두타산의 배틀바이를 보러 왔습니다. 배틀바이를 왜 또 보러 왔느냐? 저희 아버지께서 배틀바이를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당장 내 배틀바이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배틀바이를 보는 코스로, 그러니까 산성길을 한 바퀴 돌 거예요. 근데 아버지 체력에 맞춰서 산성길을 어떻게 돌지는 이제 산성길 돌면서 이제 생각해 보면서 걸어 보면서 그렇게 다녀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차장에 지금 주차를 했고요. 이제 무릉계곡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배틀바위 지금 막혔대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배틀바위 쪽에 가는 길이 다 막혔대요. 그래서 지금 배틀바위 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아버지가 배틀바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빠! 우리 선자령으로 바꾸자! 다른 데로 가자! 아, 아쉽다. 선자령으로 고고! 아침 일찍이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선자령 주차장입니다. 역시나 바람이 무진장 불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눈이 많아서 엄청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빠 춥지 않겠어? 여기 이제 물렸어. 그리고 엄청 추울 것 같은데? 덜덜덜인데 덜덜덜? 자, 그러면 준비를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좋으셔? 엄청 기분 좋아. 맑고 기분 좋고 상쾌하고. 아이고, 자크 좀 잠궈. 자크 좀 올려. 올려. 아, 추워. 됐어. 너무 많이 와요. 가시죠. 아, 오늘 코스는 일단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여기는 한 바퀴 도는 코스 있잖아요. 일단 뭐 가는 대로 가 볼게요. 네, 정상 부근에 바람이 불지 안 불지 모르겠네. 왜냐면 선자령을 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더 따뜻하게 입고 왔었어야 됐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옷을 지금 가방에 다 집어넣긴 했어요. 일단 고고 하얀 눈밭 세상으로. 아빠 이렇게 눈 많이 온 거 본 적 있어? 이거 처음이야. 너무 좋지? 올 들어서 처음이야. 많이 왔네. 아니, 어릴 때도 본 적 없어? 어릴 때는 있었지. 어릴 때는 많이 봤는데 여기 산에 와서 이렇게 눈 오래 많이 내리는 건 처음 봤네. 가보셔. 더 좋아. 코스를 보면서. 아빠, 우리가 저기 지금 맨 끝에 등산로 있구야. 그리고 이쪽 맨 끝에 선자령이라고 돼 있는데 있지? 거기까지 갔다가 올 거야.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았다가 올까? 그래요. 그 둘레길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갈 때 다른 길, 올 때 다른 길로 올까? 그래. 그래. 그럼 가자. 가시오. 여기 선자령 정상까지 5km라고 쓰여져 있어. 5km 왕복 10점 몇 킬로야. 엄청 사진 찍을 때 많을 건데. 이게 잘 안 이렇게 이게 나오나?
어? 나오지. 근데 아빠 여기보다 경치 좋은데 엄청 많음. 초입부터 이렇게 찍어대면 100만 장. 와, 눈 온 거 봐. 진짜 많이 왔다. 와, 제가 2023, 2024 선자령을 지금 처음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만에 왔나? 2년 만에 왔나? 근데 올해 유난히도 선자령에 눈이 많이 왔다고는 했는데, 아, 내가 왜 백패킹을 안 왔을까? 어, 진짜 대단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와, 진짜 짱이다, 짱.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어, 길 봐. 아버지, 그럼 사진 찍어드릴까? 위에서 백패킹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바람 많이 부냐고 물어봤는데 엄청나게 분대요. 우리 죽었는데. 선자령 올 때는 바람 많이 분다고 하면은 이 정도 복장 갖고 안 되는데. 아빠, 우리 진짜 괜찮겠어? 아빠가 선자령 똥바람을 지금 뭘로 보는 거야? 경험하게 해주겠어. 아빠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발가락이 완전 가벼운데 아빠? 어? 발걸음이 아주 가벼우신데 아빠? 아빠, 우리 사진 찍느라고 정상에 한 3시간 있다가 도착할 것 같은데? 어? 내가 봤을 때 오늘 안에 정상 도착 못할 것 같은데? 안 하, 기지국까지 오는데 40분 넘게 걸렸어. 완전 사진 200만 장 찍었어 지금. 아빠 지금 정상의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아빠는 감이 안 오는 모양인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옆으로 간다니까. 저기 저기 아테라 이런 데 올라가면 등산이야? 아, 아니? 네? 여기 앞에 산 하나 있지? 네. 이거를 넘어가야 돼. 넘어가면 또 하나 산? 그러면은 끝이야. 그 내릴 때 어디로? 내려올 때? 왔던 길로 내려와도 되고 그 옆에 길로 내려와도 되고. 일단 가봐. 어. 아, 일단은 올라가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려오는 건 아무데로나 내려와도 되니까 상관없어. 집에는 보내드릴게 내가. 집에는 보내드릴게. 걱정하지 마셔. 뭐라고? 아까보다 바람이 조금씩 더 불어. 이건 바람 축에도 못 낀다니까. 진짜. 아, 솔직히 말해서 선자령 정상에서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빠가 내 말을 안 믿으니까 한번 시게 불어줘야지 아빠가 내 말을 믿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안 되겠어. 아빠 나랑 나중에 백패킹 한번 와. 어, 외국 같아. 너무 멋있어.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빠지면 돼. 왜냐면은 내가 나왔네 여기. 어, 직진하면은 길 없음. 어. 그러네. 여기 3.2km만 더 가면 돼. 3km만은 저기가 맥혀버렸네. 어. 아빠 지금 힘들어? 응, 안 좋아. 난 힘 안 들어. 힘 안 들지? 아주 그냥 외국에 온 것 같아. 너무 좋지? 응, 너무 좋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 봐. 응. 진짜 멋있지? 자, 딸내미랑 같이 오랜만에 등산을 온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아주 상쾌하고 겁나게 좋습니다. 아이고, 20살은 젊어진 것 같고 기분이. 20살 젊어져도 그렇게 크게 젊지 않아. 응? 20살 젊어져도 크게 젊지 않다고. 30살로 줄이자. 그렇게 좋을 수 없어. 같이 한번 하자고. 뭐를?
팔순 때. 팔순 때 가서? 잔치나 한 번이야. 무슨 잔치? 그냥 막 물이 다 씻고 모여. 물이 씻고만. 여기가 이제 전망대 있는 데인데 어차피 일로 가면은 2.6km인데 일로 가면은 100km, 100m 좀 더 가야 되는데 전망대가 있어. 근데 아빠 처음 왔으니까 여기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야지. 그럼 우리 아빠인데. 전망대까지 갔다 와야지. 아니 갔다가 다시 안 와도 돼. 그걸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 근데 눈이 와가지고 올라가기가 아주 수월한디? 아빠 여기가 전망대는 아니야. 아니. 어 드셔. 우리 저기서 온 거야? 그치 그치. 저 아래 전망대 있는 데. 그치 그치. 이게 뭔데?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전망대야. 어우 날씨 좋다. 내가 물 꺼내드릴게. 아 진짜 내가 왜 올해 여기 와서 눈밭에서 잘 생각을 안 했을까. 아쉽네. 나 설맹 올 것 같아. 하얀색을 너무 많이 봤어. 지금 눈이 부셔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나 어떡하지. 눈 부셔. 와 이거 전망대에도 눈 쌓인 거 봐. 와 지금 내가 눈이 부셔서 그런 거야? 아니면 뿌연 거야? 잘 보이고 있는 건가? 엄청 눈 부시는데 나 지금 앞이 잘 안 보여. 이 뿌연 건가? 안 뿌연 건가? 아빠 이 앞이 잘 보여? 뿌여? 좀 뿌연 거지. 아 그래?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난 내가 눈이 먼 줄 알았어. 뿌연해. 좀 뿌였지. 하... 근데 너무 괜찮은데? 어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안 다녀서. 와 오 오 차차차 오 완전 야 다 저 밑으로 전망대 안 오고 가는 길로 그러게. 많이들 갔나봐. 아, 야 진짜 눈 많이 왔다. 대단한데? 와 씨. 어, 아빠 괜찮? 어 어떻게? 1m도 넘어. 근데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하겠어? 아빠 신발 털어봐야 소용 없어. 이 앞으로도 다 이래. 아니 눈으로 밟고 넘어가도 그 그냥 딱 푹은 안 들어가네. 아니 이게 습하지가 않아. 완전 건설이야. 눈이 완전 건조한 눈. 와 씨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 전망대 안 간 길이랑 만났어요. 아 드디어 전망대 들렸다가 오면은 너무 험한데? 험한 눈길을 헤치면서 내려왔습니다. 어? 아, 내가 해줄게. 아빠, 이쪽으로 잠깐만 오셔. 아, 목이 좋으시네, 딸내미하고. 내가 펴줄게. 와, 진짜 눈 온 거 봐봐. 이거 봐, 아빠. 아빠, 이거 봐봐. 이렇게 설동을 파서 이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야. 여기서 자고 나갔네? 그럼 하나도 안 추워. 아니 그런데 이거 무너지면 어떡해? 아예 안 무너져. 무너지는 날이면 작살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너무너무 추운 날에 설동을 파기 때문에 안 무너져. 아빠 들어가 봐 보게. 어? 거기서 들어가 보시게? 그래 들어가 보시면 엄청 따뜻해. 거기에 두 사람은 누울 수 있겠다. 끼가 와 이렇게. 아니
옷 안 들어가죠? 누워봐 거기 한번. 어. 눈. 아이고. 모자 틀어졌어. 그 안에 쏙 들어가봐. 되게 따뜻해. 여기다 라면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왔네. 봐봐. 뭐? 어. 어우 따뜻하지. 그 안에 따뜻하지. 아빠. 이거 찍어 봐. 찍고 있어. 찍어. 찍고 있어. 아이고 이거. 아이고. 나오셔. 아이 쨔쨔쨔쨔. 아유. 뭐 찍어? 따뜻하지. 아니야. 나 여기 이렇게 한번 보고. 나도 여기 설탕 파고 이렇게 있어. 이거 보니까 어때? 재밌었지? 이거 이쁘겠다. 재밌었지? 응.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고 가서 그래. 아 여기 라면도 끓여 먹고 하겠지. 근데 안에가 따숩네? 따서 엄청 따서 바람 막아주잖아. 아빠 내년에는 나랑 여기 와서 한번 해볼래? 그래요. 그 저기 텐트 치고. 아니 이거 설탕 파서. 그게 저 이거 겁난다야. 아빠 텐트보다 이게 훨씬 따뜻해. 아니 이게 저렇게 생겼는데 이게 앞불 아니 문이 이게 안 좋아져? 뭘로 파는 거야 이거? 사. 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는 잡았지? 그런 데 파도 돼? 이렇게? 아 이거 눈이 더 많이 온 날 판 거지. 아 이런 데는 이렇게 팠구나. 이런 데는. 어 이런 데를 판 거지 눈이 많이 온 데는 여기도. 어. 근데 지금같이 날씨 따뜻할 때 아니고 엄청 추울 때지. 저 어디 가갖고 옷을 하나 벗겠는데 내가. 더워? 야 여기 속에 세트 하나 벗어. 아 여기 이 집에서 벗어 이 집에서. 아빠 그게 아니라 지금 눈이 얼만큼 왔냐고. 그게 저거 뭐 편말에 붙어버려. 편말이 표지목이 지금 다 사람 키만큼인데 지금 그래. 이만큼 온 거야 눈이. 그래. 이만큼 왔다기요. 1.8km만 가면 정상이시라고. 근데 정상 가는 길이 엄청 멋있지. 지금 여기도 엄청 멋있지만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한마디 낫겠다. 밥은 내가 기가 막힌 곳으로 안내하시겠어. 밥은 아빠가 사. 알았어. 아 기름은 됐어. 내가 넣는 거지. 이제 시작되었다. 바람이 시작되었어. 아 이제 여기만 돌면. 엄청난 바람이 불겠지? 준비하시고 가시죠. 아빠 그래도 이 정도면 바람 안 부는 거다. 사진 찍고 싶은 데 있으면 말씀하셔. 저 풍차 옆으로 어 가는 길이야. 저기 끝에 풍차까지만 올라가면 정상이야. 저리 또 풍차네들 가.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이제 내리막이야.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또.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지. 주차장 있는 대로. 이제 다시 갔다가 다시 우리는 길 가? 어. 아. 저기까지 갈까? 아. 아빠 같이 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네. 와 이 정도면 선자령에 바람 안 부는 거네. 와 아 잠깐 나 아이젠을 좋은 걸 아빠 빌려줬더니 엄청 미끄럽네. 나 지금 여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포크레인으로 눈 퍼내고 있어요. 지금 저 뒤에 어떻게 된 영문이야. 포크레인으로 눈을 퍼내다니. 아 나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미끄러워. 저 봐, 포크레인이 눈 파고 있어. 엄마, 와 씨, 나 되게 와 아 어 어. 날씨 진짜 환상이네요. 환상이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정상이에요. 아빠, 어떤 길로 내려가면 5km고 저기를 반대로 가면 5.8km야. 근데 아, 왔던 대로 가면 재미없지 않아? 그게 저쪽으로 내려가 그냥. 그래, 800m 더 가는 걸로 하자. 가자, 가자, 가자. 아니면 저기만 보고 가던가. 아무튼 여기로 와봐봐. 왜냐면 또 여기 안 보고 갈 순 없잖아. 왜냐면 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안 간 길이면은 여기에 또 툭툭 빠지는 길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또 여간 힘들 수 있어서. 아니, 뭔 길을 가시게. 아니, 사람들이 많이 간 길인지 안 길, 안 간 길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게. 아, 이쪽으로 가는데? 어? 아니, 일단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경치 한번 아빠 보여드리려고. 어우, 경치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빠, 여기에서 바다가 보이거든. 보자, 보자. 아, 여기 못 써, 못 써, 못 써. 못 써, 못 써. 못 써. 저게 헬기장이냐, 뭐야? 어디? 저기, 저, 널. 아, 저기 목장, 목장. 아, 뭐, 여기 소들. 어, 오, 아파. 엄청나게 빠지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아니, 그게 여기는, 여기는 봐. 저기 사람들 가기는 갔는데. 사람들이 간 길 같지는 않아. 그게 여기 저기만 쳐다보고 그냥. 그게 여기 사진이나 한번 찍어서. 어, 왜냐면 나 저기 한번 정타 한번 좀 가볼게. 어이구 빠져라. 어, 여기에 사람들이 간 길을 한번 보는데 여기 많이 안 간 길 같아. 아, 이 밑으로는 발자국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길이 엄청나게 푹푹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아빠는 스페츠가 없어요. 그래서 러셀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젠도 저 딜딜한 거 지금 차고 있어요. 아버지 좋은 거 빌려드리고 제가 지금 약간 그 안 좋은 거 차고 있어가지고. 안 좋은 건 아닌데 발수가 조금 약한 걸 차고 있어서 왓더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 정상에서 밑에 갔다가 잠깐 밑에 갔다가 왔는데 다 5.74 3시간 1분 0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5km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어? 아무튼 여기는 싱크홀 같이 푹푹 빠지는 데도 있고 여간 좋지 않아. 아, 그 왔던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발목 부러지기 딱 십상이야. 어우. 이게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바람이 더 심하게 불어요. 아, 그래도 여기만 벗어나면은 바람이 안 불어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돼. 우리 아빠 미끄러지고 난리 났네. 내가 여기 바람 많이 분다 했지. 아빠 근데 박카스 왜 갖고 왔어? 아니 이거 무겁잖아. 두 병이나 갖고 오셨네. 정말로 먹으려고. 하나 드셔. 어? 드셔 드셔 빨리. 무거우니까. 오늘은 3월 8일 금요일이고요. 사실 지금 여기 선자령 갔다가 지금 내려오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내일 주말이잖아요. 집에 가서 짐 싸가지고 다시 오고 싶은 심정이에요. 3월의 마지막을 선자령에서 이 눈밭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아 근데 안 돼. 왜냐면은 일요일날 북한산 16성문 종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 올 수 없어. 아쉽네. 스케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자령은 올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걸로 끝내야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랑 같이 왔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선자령에 처음 와봤다는 거. 근데 아빠 다음에 또 올만하지 여기? 그럼. 너무 멋있었지? 그럼 더 올 수 있지. 열 번이라도 와야지.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어. 아까 우리가 여기 전방대에서 내려온 길이랑 이제 만난 거고 여기는 이제 처음 가는 길 하산길. 아니 근데 하산길이어서 그런가 아빠 발걸음이 엄청나게 빨라졌어. 어차피 차키 나한테 있는데.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시려고 그러나? 오늘은 끝나는 지점에서 그 오늘의 총 거리와 시간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주차장에서 끝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이쪽 부근에 오면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가는 식당. 그 식당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유명한 식당이기는 하는데 그 부일 식당이라고 진부 부일 식당이라고 제가 오대산이나 이쪽 평창 부근에 오면은 꼭 들리는 식당이에요. 여기 아버지랑 식사하고 싶어서 거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제 원점 회귀를 하였습니다. 주차장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리와 시간은 10.85 4시간 29분 0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이세요? 보이시나? 이게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일 듯. 아무튼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조금 주차장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문이 이쪽은 많이 녹았네. 주차장까지 가서 차 타고 바로 식당으로 이동. 뿅. 오 아침보다는 눈이 많이 녹았어요.
어 진짜 많이 녹았다. 여기 내가 협찬받은 데 아니야. 절대 아니고 그냥 아빠한테 여기 맛보여주고 싶었어. 엄청 맛있는 집이야. 강아지 절대 안 돼요. 왜 문이 안 열려? 안 열려. 어 이렇게 밀어야 돼. 메뉴는 이런데 산채백반 두 개랑 더덕구이 하나 주세요. 그렇게 시키면 되겠지? 네, 이거. 아니 아버지, 봐봐. 여기 큰 그릇에 네. 밥을 넣고 여기 좋아. 있는 나물들을 네. 아버지가 넣고 싶은 거를 이제 넣고 비벼. 이렇게 지금? 네. 그렇게 넣고 여기 이제 나물들을 아버지가 넣고 싶은 거 이제 넣어서 골고루 넣어야지. 응, 골고루 넣고 비벼서 봐. 된장국이랑 한 된장국도 한 숟가락 넣고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더덕구이도 엄청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이고 참. 잘 먹겠습니다. 나는 밥만 먹어야지.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네? 된장 엄청 맛있어. 한 번 드셔봐. 괜찮? 저걸로 내리나 보다. 이 집 괜찮? 여기서 직접 담 거 같고. 합격. 맛있어. 맛있어. 3천 더 달라 하면 더 주시니 빨리 한 입을 먹어야 돼. 그리고 이 두부가 또 일품입니다. 맛있다. 그리고 더덕이 더덕 구이를 완전 그냥 이 인삼뿌리 먹듯이 아버지 더덕 잡사봐 진짜 맛있어. 한 입에 쏙! 또 끝나. 아 진짜 맛있는 밥과 맛있는 반찬들과 함께 식사를 마쳤습니다. 따봉 아빠도 맛있었죠? 어 맛이 아주 좋지. 맛 띵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부르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산행은 원래 이제 아버지랑 두타산에 배틀바위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통제가 돼 있어서 배틀바위로 못 올라간 거죠. 못 올라가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근처에 있는 선자령을 다녀왔는데 선자령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배틀바위는 다음에 통제가 풀린 때 어느 때라도 다시 찾아갈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배틀바위는 꼭 갈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등산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른 산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